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키우는 악어를 드디어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 친구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했었다가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악어 있죠, 악어. 악어라고 이렇게 임시로 지어놨는데 느낌이 오는 이름은 아직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여기다가 수마트라랑에서 열대어를 엄청 많이 넣어놨는데 지금 한 10마리 빼고는 다 먹었습니다. 제가 몇 마리는 다른 어항에 옮겨놨거든요, 관상용으로.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먹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사나워요. 지금 보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장갑을 끼지 않으면 못합니다. 얘가 엄청 환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와. 와, 많이 컸다, 얘. 와,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 자, 이 친구는 드워프 카이만이라는 친구고요.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제가 진짜 이걸 로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기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수입업자분이 계셔서 제가 그거를 정식적으로 서류를 받고 나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약간 피규어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 지금 뭐 스킵을 하고 보시는 분들은 피규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살아있는 겁니다. 와, 이 친구의 이름은 아직까지는 악어. 악어이고, 지금 페이스북에 보면은 뭐 정악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지은 이름 정악어가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좀 더, 아직까지는 이름을 짓지 못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너무 살을 많이 찌면은, 너무 살 찌면은 이 친구가 또 비만으로 뭐 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 제가 식단을 조절을 해가면서 주고 있는데요. 와, 소리 들리세요? 우와. 좀 힘으로 제압을 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는데 나중 되면 장갑도 끼고 제압을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길이는 꽤 컸어요. 몇 센치 되려나? 자, 그리고 살짝 욱해지고 있으니까 친구가 엄마 부르는 소리네요. 그 토케이 게코, 악마의 토케이 게코, 그 친구랑 소리가 똑같습니다. 물속에 사는 토케이 게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정식적으로 1.2m까지 커지는, 1에서 1.2m까지 커지는 친구고, 지금 이 친구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오, 무네. 근데 이렇게 물다 보면은 그래도 나중 되면은 안 문다고 해서 일부러 물리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 댓글로 제가 악어 이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고나, 고니 막 이렇게 하니까 고시 발음을 쓰잖아요. 그때 애들이 고추하래요, 고추. 자, 근데 고추는 싫고 비싸게 샀으니까 뭐 머니라고 지으라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코스테. 그리고 춘식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막 이렇게 부른 분이 있어요. 막 덕배라고 막 이름 지으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악어 아니면 라코스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물리게 제가 저를 물다 보니까 이빨이 하나가 좀 다쳤네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악어는 이빨 이게 애기여가지고 빠지고 나고 하니까. 자, 아이고. 오늘은 특식으로 닭가슴살이랑 열대어랑 미꾸라지 줘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물갈이도 한번 해줘야겠네요. 기름이 떴네. 자,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악어 키우는 것도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